안녕하세요. 용팔의 TV 용팔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아크, 그리고 티그, 뭐 CO2, 미그, 또 심지어 레이저 용접기까지 그 용접기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플라즈마 절단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좀 ASP150이라는 모델, 요 플라즈마를 한대 가져와 봤고요.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막말로 하자면은 구매자들 분께서도 호구가 될수 있는 업체에 사탕 발린 말에 당해서 잘못 사시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안 좋은 제품도 좋다라고 사신 분들도 많고, 어디 업체에서는 뭐몇 암페어에서 뭐 몇십 T가 잘렸다고 확신을 해서 샀는데 사보니 그게 안 된다. 그러니 뭐 반품도 안 된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이걸 좀 보상 판매해달라. 정말 플라즈마가 저는 이제 가장 그런 그 확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플라즈마 같은 CO2 같은 경우는 뭐 350A, 350A, 500A, 내가 뭐 세팅하는 대로 150A, 200A 용량이 나오는 그 출력을 다 어느 정도 용접을 하면서 다 세팅할 수 있는데, 플라즈마는 뭐 보통 60A, 70A, 90A, 100A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뭐 어느 정도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CO2 같은 경우는 뭐 1.2 용접봉을 쓸때몇 정도 암페어에 몇 볼트 정도면 용접이 원활하게 되고, 1.6 용접봉은 몇 볼트에 몇 암페어, 알곤도 뭐 OT 용접할 때는 몇 암페어 정도면은 백비드 맞추고 이면비드는 또몇 암페어, 이런 대략적인 그런 기준이 있는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좀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정말 많아요. 뭐 100암페어가 뭐 50T가 뭐 원활하게 잘린다, 그렇게 말씀 많이 들어서 뭐 샀는데 실제로는 뭐 20T도 안 잘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업체들에서도 말장난하기도 쉬운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70T가 잘린다. 그 잘린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그 70T를 1cm만 잘라도 잘린다라고 광고를 한 업체들도 솔직히 저는 많이 봤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래서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절단과 최대 절단이 있는데, 그 이제 최대 절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절단 염두 하셔서 뭐 플라즈마는 이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뭐 전기 똑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컴프레셔에서 뭐 유니트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에어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에어를 꽂고, 이제 에어 플라즈마 절단기이기 때문에 꼭 에어가 들어가야 되고요. 에어가 너무 약해도 절단이 안 되고 너무 세도 절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유니트 게이지상 뭐 중간 정도면은 절단이 충분히 될 거고요. 일단 장비와 토치, 어스 이런 거는 거의 뭐 알곤이나 브로나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 헤드 이렇게 있고, 앞에 부품들이 이게 뭐 실드캡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겉에 노즐, 그 손에 속에 안에 이제 전극이 있습니다. 보통 전극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꽉 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요것 때문에 좀 나중에 파이로트가 잘안 나오고 절단이 잘안될 그런 확률이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안에 거 전극 요거는 꽉 껴주시고요. 이 겉에 노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손으로 막 그냥 지그시 쪼진한 느낌으로 쪼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즐에는 지금 종류가 총 일단 가장 주로 쓰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CO2 팁도 0구, 뭐 1.2, 1.4, 1.6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1.3mm, 1.5mm, 1.8mm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절단하려는 그런 두께랑 그리고 절단되는 부위에 어느 정도의 이제 미려함, 그런 거에 따라서 그 팁의 그 구경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구상간에 대해서 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여기 보시면은 얘는 1.3,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5,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8.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 앞에 파이로트 아크가 나온 이 구멍이 크기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께나 그런 거에 따라서 요거 이제 노즐을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보통 전 세계 모든 기계가 플라즈마는 거의 한80% 이상은 다 기능이나 이런 게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플라즈마는. 전원 켜시고, 에어 체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에어 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기 용이기 때문에, 수동 자동, 이건 뭐 무1의 무기능이에요. 수동에다 놓으면은 토치를 알곤 그 무기능 쓰는 것처럼 잡고 있을 때만 절단이 되고, 놓으면 절단이 끝나고, 자동에다 스위치 자동에 놓으시면은 토치 잡고 쭉 길게 절단하고서
얘는 토치도 잡고 안 놔도 오제가 끝나면 혼자 이제 절단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가 가장 저는 이제 알곤이나 그런 CO2, 미그 그런 것도 이제 용접 불똥 튀고 화상 입고 굉장히 위험하지만 이 파이로트 아크 때문에 이 플라즈마는 저는 용접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얘는 붙이는 게 아니라 자르는 거잖아요. 이 파이로트 기능은 일단은 두꺼운 모재, 이 노즐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재가 얇은 것 같은 경우는 그 피어싱 같이 구멍을 뚫고 나가서 절단이 되는데 우리 산소 절단기 같은 경우는 이런 두꺼운 것도 그냥 가운데 구멍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구멍 나오고 절단이 가능한데 플라즈마 같은 경우 그런 피어싱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재가 요즘 나무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모재가 끝나는 부분에서 스타트를 해서 절단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트를 꺼놓은 상태에서는 얇은 모재들 보통 저희는 한 2T 정도 미만은 파이로트 안 튀기 때문에 달고 절단을 하셔야 되고요. 올리면 이제 파이로트가 켜지면은 이게 우리 알곤 용접하듯이 비접촉 절단이 되는 거예요. 플라즈마도 마찬가지로 그 접촉해서 스타트를 해도 하더라도 정말 얇은 거 아닌 이상은 이 노즐의 소모나 그리고 내 그 미려함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대고 가지 않고 비접촉으로 허공에 떠서 알곤처럼 가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또 쓰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로트가 나오면은 비접촉이기 때문에 얘도 보드파도 이제 파이로트 아크가 발생이 됩니다. 굉장히 여기 위험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현장에서 이제 잘못하다 스위치가 눌려가지고 뭐 이제 장갑 같은 경우도 타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품 같은 경우도 교체할 때는 항상 풀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장비를 끄고 열고 부품을 교환해 주세요. 알곤도 마찬가지지만 뭐 텅스텐을 교체하다가 잘못해서 스위치 눌러서 전기 빵 먹고 이런 분들 분명히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풀하지만은 그 알곤 고주파 전기 찌릿하는 거에 요거는 뭐 몇 배 몇십 배 이상 훨씬 강하고 실제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품 같은 거 교환하실 때 꼭 스위치를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까 부품을 꼭 전원을 끄시고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이로트 아크를 끌 경우는 보시면은 비접촉 상태에서는 절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재에다가 대야지 절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로트를 이제 켰고요. 켰을 때는 아까는 이제 들고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접촉 상태에서도 절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단하실 때 이 아무리 철판을 이렇게 막 자르는 것도 이게 알곤이나 CO2 그런 데에 비해서는 불꽃도 정말 많이 튀고 또 잘린 부분이 어디로 또 앞으로 튈지 뒤로 튈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사용하실 때 항상 그 어떤 용접기보다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에어 플라즈마 절단기 그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랑 그리고 스타트 그리고 위험성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이제 그 플라즈마를 실제 절단함에 있어서 어떻게 절단을 해야지 절단이 더 미려하게 잘 되고 이런 부품 소모 다음 영상은 꼭 봐주세요. 이 플라즈마 노즐 손상 없이 절단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만 보시면은 요거 뭐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몇백 원 한다고 뭐 이걸 아껴 쓰냐 그러시는데 뭐 아껴서 나쁠 거 없잖아요. 특히 뭐 대표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그냥 이거 몇백 원 천 원짜리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몇 번씩 더 쓰는 게 좋을 거고 요거 정말 제가 정말 꿀팁입니다. 다음번에 이 노즐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절단하는 방법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